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3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토메르 라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예, 마토메르는 아마르의 여성 단수, 3인칭 단수죠. 그래서 토메르,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 훌다 여선지자이죠. 훌다 여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제사장 힐기야와 그 신하들을 요시야 왕이 보내었죠.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코는 코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므루, 이므루는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어틀세이, 말하라. 라이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셰르 샬라, 에트헴,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나에게, 엘라이, 엘라이 나에게 보낸 샬라한 그 사람,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코 아마라 도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요시아 왕에게 코 아마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힌내니 보라, 메비 라아 알 하마쿰 하체. 메비는 보라, 예. 힌내니 보라, 메비라는 오게 할 것이다. 보는 오다 가다인데요. 오는 오다 가다인데 희필령 분사형이죠. 메비는 오게 할 것이다. 가져올. 그래서 bring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게 보는 come이란 단어인데 희필령으로 오다 들어갔죠. 희필령 들어가면은 bring이란 단어를 쓰죠. bring, brought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maybe bring 가져올 것이다. 라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할 마쿰 하체, 이 장소에 재난이 올 것이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 유다겠죠. 그리고 왜알 그리고 요셰바브 그 주민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의 주민들이겠죠. 에트콜 모든 알로트는 알라는 오스죠. 저주, 예, 저주 오스죠. 오스 알라는 율법에 쓰여진 모든 저주를 말하죠. swearing, 맹세, Allah, cursing, 이런 것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된, 게투보트는 카타브, 기록하다의 수동분사형, 기록되어진 알셰페르, 책에 아셰르, 그것은 카레우, 그들이 읽은 카라는 낭독하다라는 뜻이죠. call, proclaim, read,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 예. 카레우, 그들이 읽었던 그 낭독한 그 셰페르 책에서, 토라 책이죠. 모세의 셰페르를 너희들이 읽었는데, 리프네 멜레크 예후다, 유다의 왕 앞에서 읽지 않았느냐. 예. 유다의 왕에서 읽은 앞에서의 낭독한 아카레우한 그 책에서 적혀져 있는 알로트를 있을 것이다. 예, 요시아 왕이 토라를 읽었죠. 읽어보니까 거기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알로트들,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계명을 줄 때에 사람들한테 저주를 맹세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타하트, 왜냐하면 비코우즈죠. 아쉐르 아자브니, 아자부니네요. 아자부니, 아자부는 버리다,
버리다, leave, forsake, lose죠. 그래서 아자부니는 아자부가 이제 버리다인데 여기 아자부 다음에 우가 있죠. 우는 우나 우나 해서 우나 우나 아시죠? 그래서 3인칭 복수. 복수죠. 거기에 이제 니가 붙었죠. 니는 1인칭 전미어죠. 동사의 전미어. 보통 요드가 붙는데 이제 앞에 우가 있으니까 니로 붙였죠. 그래서 alternative suffix죠. 그래서 이 또는 니가 붙으면 나에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자부니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던 그 까닭으로 따트로 어떤 따트로 바 가로죠. 가로에 바이 예카테루. 예카테루는 카타르는 이제 인센스 오프링을 드리는 걸 말하죠. 번 오프링 메이크 세크리파이스 모코 연기를 피우는 거죠. 예, 카타르 했다. 레 렐로힘 렐로힘 아흐림 다른 신들에게 카타르 했다 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되지만은 엘로힘이 역대상하 이런데 뭐 열왕기상하 보면은 아헤림 엘로힘 엘로힘 아헤림은 다른 신이죠. 예,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할때 그냥 이렇게 소문자 갓에 복수형으로 했죠. 갓스 했죠. 갓스. 예, 그래서 엘로힘을 번역을 할때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카타르 했습니다. 카타르 했지 않느냐라고 했죠. 그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막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유다 땅의 모든 막 바알 신들, 아세라 상들, 요시아 왕 너가 다했그다 청소를 했다.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저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제사도 이제 희생을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레만 하기 위해서 많은 퍼포스 인텐트죠.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 하케시니 하케시니는 카아스 카스는 vexed angry 화가 나게 하다. 나를 진노케 하였다. 하케이쉐니 했다. 베콜 모든 마세는 복수형 마아쉐의 복수형이고요. 일들 행위들 행적들이죠. 야레헴 그들의 손으로 한 마세 행동들 그리고 그래서 왜 티타흐 마티는 나의 진노 한마티는 나의 진노가 티타흐는 나타흐는 쏟아붓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부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그거예요. 와 마콤 그 장소에 하체 이 장소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티케베는 가바는 퀸치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익스팅기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나를 버렸고 다른 신에 분향했던 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쏟아질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하게 얘기했죠. 예. 이런 걸볼때 선지자는 물론 요시아는 계획을 했는 왕이지만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죠. 훌다가 여선지자가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오랜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진노다, 분노다,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훌다는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웨엘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웨엘 멜렉의 후다 엘 멜렉의 후다 유다의 왕에게 있어서 하숄레아흐 보내어진 아템 너희들 너희가 보내 그 유다 왕이 보낸 너희들은 26절 너희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 엘엘 멜렉의 후다 리 데로시 데로시 마도나이 데로시는 따라시 구하다 시크죠 시크 리졸 투 시크 구하다 마도나이 주님을 구하도록 해라고 지금 많이 개혁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리 데로시 마도나이 그걸로 안 된다 계속 구하라 라는 뜻이겠죠 코 이렇게 도메루 너희가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엘라브 그에게 요시아 왕이 그렇게 말해라. 코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렇게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코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림 그 말을 아셰르 쉐마에타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훌다 여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했을 때코 아마르 아도나이를 지금 읽은 것만 해도 세 번을 말을 했어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담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하면 제가 아닐까요? 신뢰가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훌다 여순지자는 다르죠.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야안 그러므로 because 왜냐하며 야안은 왜냐함이죠 야안 account of because죠 lack 레바페하죠 레바프는 마음이죠 레바브 너의 마음이 lack하였기 때문에 lack는 lack죠 lack 레바브 글씨가 참 비슷하네요. 라하흐 레바브 글씨 모양은 참 비슷하네요. 라하흐 레바브 내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바 디카나 디카나는 카나는 험블이죠. 험블 디카나는 수동형이죠. 네, 너 자신을 겸비하였기 때문에죠. 겸비하였기 때문에 미 리페네 엘로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미 리페네 미 전치사 리도 전치사 페네는 앞에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나 했잖아. 가나 했기 때문에 가나 하면서 라흘레 바베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네 샤메아하 너가 들을 때에 벤 여기선 전치사인데 웬으로 쓰였네 그쵸 인 웬이죠 샤메 하너가 들을 때에 샤마 아아가 에가 됐죠 발음이 그쵸 아에아 그래가지고 너희가 들을 때에 너가 들을 때에 그렇게 했다 에트 데바라브 알 데바라브 이말그 그의 말씀을 알한 마콤 그 장소에 대한 하체 마콤 핫제 이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웨알 요셉 와브 그의 그 그의 거주민들
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와 디카나 니가 디카나는 니가 낮추었다 수동형이죠 낮춤바되었다 레파나이 레파나이 내 앞에서 바님에서 바나이 이 요드는 맨 끝에 요드는 바나이 앞에 이제 요드가 이제 1인칭 접미어죠 서픽스죠 그래서 내 앞에서 레파나이 내 앞에서 내가 티카나 예, 티카나 했다 그래서 그리고 와 티케라 너가 찢었다 at the gadeha gadeha 너의 옷들을 베개 드는 옷이죠 베개 든 옷인데 너의 옷들을 찢었다 하나님은 낮춘 것과 낮춰쓰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은 것도 언급을 하셨네요 그쵸 옷을 찢었다 이 당시에는 옷을 찢는 것이 정말 회개 표현이네요 그쵸 옷을 찢고 뭐 젤을 뿌리고 이런 것들 그쵸 이거 봐 테베하 테베하는 바하 바하는 울었다 예, 울었다 왕이 채통을 버리고 그냥 울어버린 거죠 리파나이 내 앞에서 메감 또한 아니 내가 샤마에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메감 올소 그래서 더군다나 예 정말로 아니 내가 샤마에티 내가 들었다 내 말들 네움 아도나이 네움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네움 아도나이 예 훌다의 여선자의 이제 말은 코아 말 아도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네움 아도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참 여러분 절마다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힘내니 보라 보라 정말로 예 정말로 오시페하는 내가 모을 것이다 아사프는 모으다 예, 아사프는 모으다 내가 모을 것이다 에 아보테하 너의 아비들에게로 내가 너의 아비들에게로 바베 네에사페타 그리고 내가 아사프할 것이다 너는 모아질 것이다. 엘 키베로 테하 너의 무덤으로 갈 것이다. 예, 무덤으로 모아질 것이다. 베샬롬 평화로 평화스럽게 그리고 외로 안을 것이다. 디르 에나 보지 않을 것이다. 에네하 너의 눈이 보지 않을 것이다. 디르 에나 예, 라의 3인칭 복수 미알료 그래서 너가 보지 않을 것이다 디르 에나 에네하 베 홀 모든 하라 모든 재난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쉐라니 그것은 아니 내가 메비 가져올 것이다 가져오게 하는 알하 마콤 이 장소에 하째 마콤 하째 이 장소로 가져올 그 재난을 내 눈은 보지 않을 것이다 웨알 그리고 요셉아브 그 거주민들 거주민들에게 일어날 예, 알 위에 있는 오버죠 오버 폰 요셉의 인헤비턴츠 거주민들에게 있을 것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야 시부 그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슈부는 돌이키다 돌리다 라는 뜻이죠 컴백 리턴 그들이 돌 것이다 에트 하멜렉 다바르 에트 하멜렉 다바르 아 예. 왕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예. 야시부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 훌다 여순전자의 말이 그 요시아 왕은 너가 평화스럽게 베 샬롬하게 무덤에 갈 것이다 그래서 케베로 테하너의 무덤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3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5장에 그 아 36장에 35장인가요? 예, 요시아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활에 맞아 죽었어요. 예. 머깃도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머깃도 병 그 이집트의 느거 왕이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고 왔어요.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아수르 있는 나라잖아요. 아수르 아람이잖아요. 아람. 아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들여 달라. 내가 느거 왕을 내가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 갈그미스까지 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그 자리를 맡고 머깃도에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저기선 화살을 맞고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병거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훌다의 여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죠. 네가 회개를 했으니까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엘 케베로테하 베 샬롬 평안하게 베샬롬하게 케베로테하 너의 무덤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을 때 활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역대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라고 22절에 35장 22절을 보면은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훌다 여순지자의 말로 평화롭게 죽는다는 말이 그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었는데 요시아 왕은 그때 누구 이집트 왕을 갑자기 치러 가는 바람에 대항하러 가는 바람에 평화롭게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묻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또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늘 항상 잘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